네, 진행하도록 하죠. 신이시여, 왜 나한테 좀 버텼다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왜냐? 전쟁 중이면 동물이라면 안 걸리거든요, 전쟁. 만약에 후계자가 나올 때까지 존버할, 평화에 묻었다. 프랑크푸르트. 관계선 넣어주고. 스위스. 전쟁 피로도 0.07. 기다려봐요. 후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거? 미치겠네. 2로! 살았다! 씨, 진짜. 살았다! 후계 나왔다. 됐어, 그럼 먹어, 씨. 콘스탄츠가 트리엔트구나. 작센. 도시화. 돈 쓰고요. 콘스탄츠. 새끼 뒤졌으면 제발 진짜. 3 미만이면 할 텐데 3이네요. 야미. 튀린 게 작센이고. 작센 괜찮고 안스바흐 네밍엔 잡아줘 됐고 머넨 아우츠부르크 라이벌이고 브리겐츠 뭐야 됐고 넣어줍시다. 맛있게 먹었다. 평화 요구 빼. 후계자까지 나왔고 상황 아주 좋습니다. 됐고 퀘스트 받고 세금 6 인력 75% 채권 1개 미만 채권 1개 미만 가능하긴 합니다. 토지 몰수 24 외기록 받고 자기 판매까지 하고 하면 가능하긴 한데 천천히 상환합시다. 돈 많아. 아니 시간 있어 우리.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이야. 안스바흐 라이 봐가지고요. 선생님, 화 푸시죠. 화 풀었어? 됐고, 꺼져. 삼동맹 자유국. 특사 보내. 아니, 교황님. 관계선 위신. 지도자 축복이 진짜 참 달긴 한데. 동군? 밀라노, 부르고뉴. 야미 대출 열심히 상환합시다. 굳이 칼지 안 받아도 상환할 수 있어. 받으면 뭐 한꺼번에 상환 가능하긴 한데 뭐네? 안스바흐? 내가 뭘 했다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에? 팔츠 우리 같은 혈통 잡을까? 너 어차피 동맹 어이 선생님 차 빼시지요. 안스바흐 라이벌 울룸 쉽지 않을 것 같고 얘도 일단 방금 넣어줄게요. 나 레겐스부르크 먹은 거 하나도 후회 안 됩니다. 무역 중심지 농지 을복 잘스부르크.
이게 더 좋네. 합스부르크 가문과의 대립. 오스트리아에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은 우리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며, 아니 합스부르크는 우리 눈의 가시로도 생각하지 않을 텐데. 이들의 성장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우리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세력을 늘리고 강해져 신성로마 제국의 왕관을 넘볼 수 있는 가문이 된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 한 세기가 넘는 동안 제국의 황제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빌텐스바흐 가문을 지켜야 한다. 합스부르크 대공인데요. 황제님 아시죠? 우리 마음. 오랫동안 가네. 오랫동안 삐지시네. 제 마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황제님. 뭐지냐 이거? 재무관 반값? 이미 있긴 한데 줄 거면 딴거좀 주지. 관계선 좋은 거 쓸게요. 얼마씩 빠지죠? 3.2에다가 왕조 승인까지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3.4 공격적인 과약장 줄이기. 아 진짜 바이 뭐는 어떻게 하냐 이 새끼. 진짜 보헤미안 리저드 미친놈 이거 씨. 정신 나갔는 저거 씨. 아니 저 쟤를 먹어야 돼. 쟤를 못 먹네. 미치겠네. 아니 왜 보헤미아 씨는 왜 독립을 지원해 주시고 그러시나? 아, 저 황제만 알았어도 보헤미아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할 텐데. 위신 받으세요. 위신 유지해. 대출 줄이기. 다음 직할지 57년에 받을 수 있고요. 군대도 뭐 없네. 아쉽다. 삼동맹 자유구. 밀라노 추기경. 아니 왜 나는 안 주시나? 밀라노는 되고 왜 저는 안 됐습니까, 황제님? 아뭐 교황. 저도 주세 200이에요. 면제부를 두 번이나 샀어요. 진짜. 나도 교황 좀 줘. 외교적인 모욕. We are the world. 신앙심 보이다. 150. 영향 100. 추기경 1개 이상. 신앙심. 신앙심 전파. 일루미나티. 25에다 건물 5개요? 아, 바이에르 진짜 머넨 제발 진짜 이벤트 안 터지나?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진짜. 아니 무슨 이벤트가 터져야지 내가 쟤를 먹던지 말던지 하는데? 그런 이벤트도 안 터지고. 내가 어떤 수로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소금 뭐 주지? 지역 방어도. 오, 괜찮다, 소금. 뭐, 우르반 머포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긴 하지만. 우르반 머포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요. 됐고요. 대출금 상환. 24 비스콘티 베네치아 가져가네. 선수 잘해줄게. 내가 나가세요 방과 동맹. 아니 머넬 있는 것보다 내가 낫다니까 얘들아.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놀라는 게 있어요. 모스크바, 부르고뉴.
비스콘티요? 아니, 저거 못 참지. 씨. 무슨 비스콘티야? 관계도 넣으세요. 대출금 상환. 57년. 저까지 하면 자치도 관리가 안 됐듯. 됐고, 인력 15% 받고, 147. 카이저랑, 아, 황제라서 신놈 때리면 어차피 안 오겠구나. 진짜 이 새끼를 어떻게 딴 전쟁이 끌고 가지? 프랑스랑 전쟁 터지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진짜 머넨이 이렇게 내 다리를 잡을 줄 몰랐다. 야, 혁신사요? 물론이야. 란츄트? 아니 왜 추기형을 안 주는 거야 진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뭐야? 올덴 밀라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거? 아니면 이게 있었구나. 바보 바보, 이게 있었잖아. 나에겐 황제 카드가. 나쁜 정부 정책. 근데 나빼드 우리 같은 왕족끼리 좀 잡읍시다. 지지해주세요. 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비텔스바우면 우리 혈통 뽑읍시다. 무슨 오스트리아야? 우리 다시 이 가문 세웁시다. 부탁드립니다. 황제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 황제 코인 가야겠다. 답은 황제다. 두 표. 켈른까지 하면 세 표. 세 표면 황제 당선 쌉 가능. 외교적인 평판이 좀 부족한데. 정통성 100인데 이게 최선인가? 탈퇴. 이미지 세탁하자. 이제 2 밸런스형 좋고요. 황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비텔스바흐 다시 재건합시다. 쾰른까지 가능할 듯. 쾰른까지 동맹하면 평판 좋은가 데려와야 될 듯. 황제 할 거면 평판 찾아봅시다. 얘 되고 얘 되거든요. 황제만 되면 평판 데려와. 씨. 한 표, 두 표. 아이 써, 씨. 쾰른까지 잡고 한 표, 두 표. 오스트리아 기강 잡으세요. 이념? 황제 코인 가자. 얘 이념 뭐냐? 기병, 후기자 발생률, 개발도 비용, 정통성, 위신, 선교 능력, 부초세, 규율, 전통. 얘는 뭐 황제 관련된 게 없냐? 우리 비테스바흐예요. 왜 황제 관련된 이념이 없지? 얘 제국개혁 통과하면 뚝 떨어집니다. 야망.
신성 로마제국에서 모든 제후들과 같이 우리에 이르는 왕좌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지받자. 부디 란츠우트에게 소중한 한표 행사 부탁드립니다. 뭐야 이거? 인공시가 들어가? 대출한 왜? 소중한 표 행사 부탁드립니다. 3.6 우리가 황제가 되면 된다. 어쩔 수 없다. 건이 통과. 황제만 되면 부르고뉴까지 먹을 수 있어. 우리 모든 게 해결 된다. 황제만 된다면 왕실아가 적극적으로 채용하세요. 지금 이 선 추격까지 생겼다. 우리 씨 됐다. 레이놈 합스부르크 우리 비텔스바흐가 간다. 뒤져라 제발. 42세 뭐는 탈퇴. 어디 바이른다 이거 씨. 어? 기오 땡번 란츠우트 제국 개혁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부활이 지금 코앞에 남아있습니다. 보헤미아 오스트리아 고맙네. 내가 제국 바꿔놓겠네. 고맙다. 영상 끊어가도록 하죠.